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여행 3일차네요. 지금 시간 6시 18분. 그쪽에서 8시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8시를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8시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빡세네. 하지만 스카이다이빙도 식후경. 6시 반에 조식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요. 뷰가 좋죠? 이쪽도 예쁘네, 여기. 요트 떠있는데. 해안지에서의 3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세수하고 조식 먹으러 가볼게요. 와우. 어제보다 훨씬 더 좋네요. 일부러 비싼데? 확실히 비주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먹어보면 알겠죠. 메뉴 구성도 이거 훨씬 더 알차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훨씬 잘 돼 있고, 여기는 진짜 호텔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 훨씬 잘 돼 있네. 좋다 좋다. 자, 그럼 저도 이제 받아서 먹어볼게요. 자, 앉았습니다. 제가 뭐를 싸왔냐면요, 어제랑 약간은 비슷한데 조식 메뉴들이 다 그렇죠. 뭐 한번 앉으면 웬만하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뭐냐면 커피 머신도 네스프레소고 착즙기도 있고요. 요리 컨디션도 어제보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좋고, 조식이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요. 빵 종류도 엄청 많고, 잼부터 시작해서 차가베 소금도 있고, 음료수 종류별로 다 있고요. 아침을 먹으러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랑 약간 와 이거 많이 먹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고 깔끔하고, 여긴 그리고 조식을 먹으러 온 사람도 훨씬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조식 컨디션이 괜찮다는 거죠. 저도 먹어볼게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하긴 사과랑 배랑 같이 갈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 진짜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딱 적당히 먹고 스카이다이빙 준비하고 해보러 가겠습니다. 와우. 도착했습니다. 이제 스카이다이빙 할 일만 남았는데, 아마 세 번 정도에서 네 번 정도 비행기가 운행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몇 번째일진 잘 모르겠고요. 여기가 이제 낙하산 착륙 지점, 그리고 이게 비행장이에요. 방금 비행기 하나가 날아올랐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기다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위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저기 있다, 저기 이거 낙하산이에요. 저기 하나 내려오고 있네요. 저 사람도 혼자 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전문가거나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무서웠냐고 하면 처음에 여기 비행기 타기 전에 이제 패러슈트 그 벨트를 다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했을 때 좀 제일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 오히려 이렇게 이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행기가 울렁거려서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면서 주변 경치가 너무 예뻐서 즐기고 있는 사이에 어느샌가 그 고도에 올라 있었고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가는 거야 이랬을 때 아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떨렸던 거는 무서웠던 건 비행기 제가 두 번째였거든요. 앞에 사람 뛰어내리고 바로 마음의 준비할 새도 없이 네 차례야 가자 이러고 바로 저를 공중에서 밀어버렸을 때 그때 우와! 근데 솔직히 무서울 새도 없었어요. 그냥 탑시간에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그리고 막상 뛰어내렸을 때는 숨이 좀 가쁘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바람이 센 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막 둘러볼 새도 없이 그냥 쓱 하고 떨어지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이랑 같이 떨어지면서 그냥 막 계속 카메라 보고 막 그 막 내 포즈 취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주변을 볼 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낙하산이 펴진 다음에 주변 둘러보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해서 내려올 때 그제서야 이제 즐길 수가 있었죠.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제 드디어 15개 중에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완수했고요. 최고 최고. 이제 푸먼 인터내셔널 호텔을 대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랄까 조금 되게 오래된 호텔 느낌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나 좋은 컨디션에 속하는 거고 이 케언즈에서는 그리고 앤티크한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 카페 에리어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은 수영장이랑 그 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되게 무슨 방같이 된 스미스 머신 있다고. 이 개인 타월이 있고요. 급수시설 있고 사우나는 안쪽에 있습니다. 보니까 라일리보다 훨씬 잘 돼 있는데요, 체육시설은. 그러면 이제 수영장이 어떤지 가봅시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데 잠깐만 봐도 좋아 보이죠? 저기 아까 봤던 그 채단실이랑 이어지게 되어 있고 꽤나 고급지네요. 수영장이 라일리가 약간 해변 비치 해변용 수영장 느낌이면 여기는 해외 수영장 느낌. 좋네. 그늘도 잘 마련돼 있고요. 이런 섬세한 배려까지. 와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합업이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파 그리고 트윈 베드를 주셨네요. 혼자인데 고마워라. 자, 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사실 라일리엔 없었는데 이렇게 밥도 먹을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 있는 게 전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볼게요. 여기가 베란다고 하버뷰기 때문에 저기 하버가 보이죠? 저기 열려라 참깨. 역시나 베란다에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17층이어가지고요 전망이 쫙 다 보여요. 이거는 좋네요. 이제 제 기억으론 여기서 해가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지노 호텔이 있고요. 이 수영장도 보이네요. 저기 수영장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던 선착장이 저기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면 3분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호텔이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살짝 앤티크한 느낌이 있고 침대는 살짝 그냥 보통 폭신폭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약간 보통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옷장 이렇게 있고 이런 대리석 모양 디자인 참 좋아합니다. 홈바는 비어있네요. 어제랑 다르게 여긴 따로 집을 지급되는 게 없나봐요. 화장실 깨끗하네요. 전 화장실만 깨끗하면 사실 만족하는 편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방 뷰가 예쁘고 방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조명이 살짝 약한 게 아쉽네요. 이 메인 조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조그맣게만 몇 개 달려 있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해가 질 때쯤에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딱 그냥 깔끔한 느낌.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점.
바로 앞에 이제 그 나이트마켓도 걸어서 몇 분 안 걸리고 뷰가 좀 높기 때문에 높은 뷰를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뷰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호텔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